예, 보신 것처럼 환경부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이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거 임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출국 금지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24개의 임원 자리 리스트입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 가운데 12개 자리에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지난달 임명된 유성찬 환경공단 상임감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환경관리공단 임원을 지냈고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이자 참여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남편. 환경보전협회의 상근부회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서관을 지내는 등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신규 임용된 겁니다. 앞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의혹을 폭로한 뒤 이 문건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받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가 산하기관의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하고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실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출국 금지하고 다시 소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